안녕하세요. 무비의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이 아파트의 세대수는 무려 3,696세대이며 입주일은 2007년으로 16년이 넘은 아파트입니다. 준신축을 넘어서 구축을 향해 달려가는 아파트이죠. 그래도 아파트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매머드급의 송파구 잠실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매우 인기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송파구 3대장을 뽑으며 엘리트를 꼽죠. 네, 잠실 S 리센츠 트리지움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아파트는 바로 트리지움입니다. 트리지움 분양가가 당시 잠실 재건축 단지 중에 최고가였고 너무 고가였기에 미분양이 나왔었죠. 분양 당시 2004년, 2005년 가격은 오늘 말씀드릴 전용 59제곱미터가 4억대였습니다. 그리고 입주 당시인 2007년대에는 6억 후반에서 7억대에 거래되었죠.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021년 9월 19억 4,500만 원에 10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 최저 가격은 2022년 14억 9,500만 원으로 최고가 대비 약 4억 5천만 원 가격에 20층이 거래가 되었는데 전용 59제곱미터의 최저 가격을 2023년 1월 31일에 무려 12억 1천만 원에 직거래 11층이 갱신을 했죠. 부모 자식 간의 증여 거래 같은데 최고 가격 대비해서 무려 7억 3,500만 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났다고 봐야죠. 현재 전용 59제곱미터의 매매후가, 즉 집주인들이 팔고 싶은 가격은 15억 9천만 원입니다. 실거래 최저가는 15억 원대죠. 구매자들과 판매 예정자들의 가격 차이는 약 1억 원 차이입니다. 직거래는 12억이라 일단 별개로 둔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잠실, 송파, 강남 쪽 전세는 계속 빠지고 있지만 매매는 살짝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장에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야기할 때 데드킨 바운스라고 합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잠깐 반등하는 상황을 비유할 때 쓰이는 말로 주가가 급락 후 임시로 소폭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폭락장 가운데서도 가끔 주가가 튀어오르는 것을 죽은 고양이가 꿈틀한다는 식으로 표현한 서양의 농담이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 라는 서양식 농담입니다. Even a dead cat will bounce. If it falls from a great height. 라는 월가에서 유래한 문장이 시초이죠. 실제로 강남 쪽 특히 송파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본다면 최근 한 달 동안 살짝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전용 84제곱미터의 가격이 15억 원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16억 원대를 유지하더니 지금 17억 원, 18억 원에 팔리기 시작하죠. 반등한 것입니다. 트리지움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17억 후반까지 떨어진 가격이 18억 후반까지 1억 원 올랐습니다. 떨어질 때는 서로 내다 팔려고 하더니 오르니까 매물을 서로 걷어들이네요. 문정동 올림피아 밀리타운이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13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아파트의 가격이 15억 2천만 원까지 무려 2억 원이나 불과 보름 만에 치솟았습니다. 다시 트리지움으로 돌아가 본다면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은 무려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분양 가격이 4억 원대라고 해도 너무 옛날 이야기이긴 하죠. 현재 실거래 가격을 당장 직거래 가격인 12억 원이라고 주장하기도 살짝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호가인 15억 후반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죠. 거래는 14억 원 후반까지도 이루어졌으니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가 주식시장에서 일어날 때에는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반등점 아래로 다시 내려가죠. 즉 지금의 최저가라고 나오는 각 아파트들의 최저점보다 더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잠실의 트리지움 아파트의 장점은 조경이 잘 되어 있었어 집 앞으로 멋진 자태를 뽐내는 나무들이 많아 마치 아파트 내부가 작은 숲 같습니다.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곳도 있고 주변에 공원도 많고 시설 이용 가능한 인프라가 풍부하죠. 실거주용으로 트리지움은 참 좋은 아파트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파트 조경은 물론 주변에 큰 공원과 백화점, 여러 편의시설이 훨씬 많다는 것
아파트 내부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있고 지하철 2호선과 8호선도 이용 가능하죠.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의 단점은 중학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정도. 엘리트 중 가장 잠실 중심에 가깝지만 가장 가격이 낮은 이유는 한강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한강과의 거리도 어정쩡하고 중학교도 멀리 떨어져 있고 잠실과의 거리는 레이크팰리스보다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잠실이라는 송파의 중심에 위치하지만 다른 주변 아파트 단지들 대비해서 하나씩 모자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살짝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매우 비싸고 좋은 아파트죠. 주변 아파트 단지들 대비 떨어진 것이지 어마어마한 입지의 좋은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의 방향은 주변의 잠실 엘스 리센츠 레이크패시스와 함께 나갈 것 같습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그 인원을 일부 이 아파트에서 전세나 월세로 흡수할 테고 아시아 선수촌이나 우성 아파트 등 주변 아파트들이 재개발을 추진 중인데 추진이 된다면 주변 아파트 인원을 계속 받아들이겠죠. 매매 가격은 데드캣 바운스가 지금 강남 일대로 일부 번지는데 그 시간이 길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트리지움이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 가격이 잠깐 상승할 것 같지만 오랫동안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잠실 주변은 계속 발전하겠죠. 그만큼 돈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 주변에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겠죠. 서울 인구는 빠져나간다고 하지만 좋은 동네는 사람들이 선호하니 당분간은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아파트 임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